안녕하세요. 오늘은 엔트리 첫 과정으로 엔트리에 들어가는 방법과 기본 순차적 실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 같은 경우는 기존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는 구글 크롬에서 안정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구글 크롬을 실행을 먼저 해주었습니다. 그 화면 상단 주소 표시줄에 우리가 방문하고자 하는 엔트리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입력하면 엔트리 사이트가 검색이 되는데요. 사이트로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앞으로 친해지게 될 엔트리 첫 화면이고요. 처음 입문 과정이니 엔트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본 과정을 학습하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 학습하기, 문제 해결하기를 클릭합니다. 크게 기본편과 응용과정이 있는데요. 저희는 처음이니 기본과정을 선택하고 시작하기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탈출 모험기라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강아지 로봇을 만든 공장에서 우연한 정전으로 혼자서 생각할 수 있게 된 엔트리봇. 공장을 탈출하고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엔트리봇을 도와주세요. 이 엔트리라는 로봇이 공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부품들을 하나씩 얻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를 클릭합니다. 지금 총 20단계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단계 과정. 안녕, 나는 엔트리 로봇이라고 해. 지금 나는 공장에서 탈출하려는데 먼저 몸을 고쳐야 할것 같아. 앞에 있는 부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래? 앞으로 가기 블록을 조립하고 시작을 눌러봐. 시작하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이 왼쪽에 보면 엔트리 로봇이 써 있고요. 이 앞에 부품이 있는데요. 로봇이 앞으로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정도 걸어나가면 부품을 만날 수 있겠네요. 오른쪽 블록에 보면 시작하기를 클릭했을 때 앞으로 한칸 이동, 앞으로 한칸 이동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요. 왼쪽 블록 꾸러미에서 앞으로 한칸 이동을 맨 아래 블록에 끼워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을 조립을 해놓고요. 시작하기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부품을 만나서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이번에는 부품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데요. 장애물은 뛰어넘으셔야겠죠? 일단 앞으로 한칸 이동하고 뛰어넘고 뛰어넘어야 부품을 만날 수 있겠네요. 블록 조립수에 보면 앞으로 한칸 이동, 뛰어넘기가 되어 있고요. 뛰어넘기 블록을 맨 아래 뛰어넘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뛰어넘기, 뛰어넘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순차적 실행, 앞으로 이동하기와 뛰어넘기 과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가기 클릭. 시작하기. 이번에는 앞으로만 직진하는 게 아니라 회전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 로봇이 부품을 만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칸 이동을 한 다음에 왼쪽으로 회전을 해서 앞으로 한칸 이동,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야 될것 같죠? 한번 블록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칸 이동, 왼쪽으로 회전을 한 상태에서 앞으로 한칸 이동을 했고요. 한번 왼쪽으로 회전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하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왼쪽으로 이동하니 실패했죠? 이럴 때는 다시 잡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잘못 조립된 왼쪽으로 회전 블럭을 빼서 휴지통에 버려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회전. 오른쪽으로 회전한 상태에서 앞으로 한칸 이동하셔야겠죠? 앞으로 한칸 이동. 블록 조립을 다한 상태에서 돌아가기 단추 클릭, 시작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다음 단계. 시작하기.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요. 앞으로 한칸 이동,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뛰어넘고, 왼쪽으로 회전해서 앞으로 한칸 이동해서 부품을 만나야겠는데요.
앞으로 한칸 이동. 왼쪽으로 회전할지 오른쪽으로 회전할지 본인이 엔트리 로봇이 돼서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가서 밥 먹는 손인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야겠죠? 오른쪽으로 회전하시고요. 오른쪽으로 회전하니 바로 장애물이 있네요.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부품이 있는 왼쪽으로 회전하고 앞으로 한칸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오, 틀렸네요. 다시 시작하기. 왼쪽으로 회전 부분이 틀린 것 같은데요. 틀린 부분을 드래그로 빼내시고요. 왼쪽으로 회전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왼쪽에 반대 오른쪽으로 회전. 앞으로 한칸 이동. 돌아가기,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실패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요. 다시 여러 번 재도전하다 보면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블록코딩 순차적 실행 과정인 4단계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5단계 과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